둘, 셋. 안녕하세요. 쪼꼬미의 여름입니다. 티퐁. 다시 하자. 네. 둘, 셋. 안녕하세요. 쪼꼬미의. 알았어. 이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쪼꼬미의. 이건 알았어. 오케이. 둘, 셋. 안녕하세요. 쪼꼬미의 수빈. 여름입니다. 아, 드디어 인사했어요. 네. 아, 드디어 크리스마스예요. 그니까요. 금세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니까요. 쪼꼬미로는 처음 맞는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저희가 오늘 왜 모였죠? 아니, 앞팀을 보셨듯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케이크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 뭐, 저기는 초코볼을 뭐 투척했다고 하더라고요. 케이크에. 그니까요. 사진 있으세요? 초코볼이 없네요. 없어요. 먹은 거 아니에요, 다영이가? 저희는 뭐, 여름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이 빵칼로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프로는 도구를 탓하지 않아요. 아, 예. 저도 이거 라이브를 한번 켜볼까요? 네, 켜주세요. 뭐야, 근데 이 시트는 먹어봤어요, 이 생크림이랑. 아, 이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다들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 생크림. 아, 나도 들어왔다. 이 시트는 진짜 맛있어. 아, 저희 그럼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소독 한번 하고. 여름이 당근 케이크 전문이잖아요. 아, 그럼요. 제가 당근 케이크를 시작으로 모든 케이크를 마스터하긴 했는데 제일 어려운 케이크가 생크림 케이크예요. 왜요? 아이싱 넣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아이싱? 우리 그럼 전문 용어는 아이싱은 크림을 바르는 건데 막 이렇게 막 그런 SNS 보면 이렇게 싹 하면 싹 되잖아요. 그렇게 절대 안 돼요. 저 뭔지 알지? 기분 좋아지는 네. 영상에서 싹 하는 거. 하는 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저 오늘 한번 경험해보도록 갑시다. 장갑. 감사합니다. 장갑 끼고. 어때요 여러분? 잘 만들 것 같나요 저희 팀? 솔직히 전 팀보다는 잘 만들겠죠 우리? 그쵸? 한번 봐야죠. 아 저는 근데 좀 걱정하지 않아요. 그럴싸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막 재료 솔직히 산타 할아버지가 살렸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다 했어요. 한 98 했어요. 아, 해볼까요 그럼? 장캐 먹어보는 게 소원이라는데 한번 해볼까요? 뭐부터 해야 되지? 일단 빵을 올려야 되죠. 일단 아니 원래 그 정석으로 해요? 네. 그러면 크림을 살짝 묻혀줘요. 어 진짜? 왜냐면 그래야 빵이 움직이지 않고. 오, 아 접착제 같이. 네. 올리고. 우와. 원래는 시럽을 바르는데 이거 한번 깔까 우리? 네. 마음 짜부러. 아 일단 언니, 먹어줘. 이걸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칼로 바르는 건가? 어, 그 다음 빵으로 눌러? 이렇게 한 다음에 조금 펴고 바른 다음에 빵을 올리는 거. 아 근데 또 막 다 그렇게 막 보니까 지금 좀 긴장돼. 화질이 저만 안 좋나요? 뭐가? 아 근데 막 움직이네. 원래는 이 빵틀을 올리고 하면 여름이 전문가 포스 뿜뿜. 그냥 여러분 움직이니까 그냥 바를게요. 안 눌리고. 제가 집중하면 말이 없어지거든요. 괜찮아요. 당황하지 말아요. 이렇게 두껍게 올리고 원래 과일 올려야 되는데 과일 없으니까 생크림만. 그때 이거 띠지 할 거죠 언니? 저거 저, 응. 저 옆에 쌍둥이. 마무리요? 네. 해야죠. 오케이. 아 전문가 같다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상이 아주 이쁘다요. 크리스마스 의상이에요 여러분. 빨강, 아, 레드, 화이트로 맞췄는데 예쁜가요? 이게 돌아가서 언니 이게 움직여서 그냥 잡을게. 아 이걸 이것만 네. 잡는데? 응. 이게 이렇게 돼. 그래서 그냥 안 돌리고 바르면 될 것 같아. 자 2층은 수빈 언니가. 밑에 안 해요? 밑에 한 번에 하는 거예요? 네 한 번에. 전체 팀 이렇게 했나? 한 장 한 장 했나? 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 아닌가 봐. 오. 오. 근데 저랑 한번 쿠키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좀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잖아요. 근데 그거 수빈 언니 어머님이 보시고 색깔 보시고 불량식품인 줄 알고 먹지 말라고 하시나요? 근데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다행이네요.
얘는 한 다음에 이걸 한 번 이렇게 돌려. 안 올라가게. 여기를 잡고 여기 이렇게 누르고 누르면 돼. 이 정도면 짜면 되나? 더 짜? 조금 더 짜도 되고 마음이에요 사실. 크림 많이 먹고 싶으면 많이 짜고. 오. 예스. 오 느낌 진짜 와요. 좋아. 자 이거 보고 있어요? 보이죠? 네. 시력 좋으니까요. 아유 저거 이모 아 이거 볼게요. 아 저거 설아언니 생일 케이크죠? 아 그때까지 아, 포장도 있어요. 네, 그때까지 보존해가지고. 보존해서 설아 언니한테 꼭. 언니는 다 맛있게 잘 먹을 거예요. 언니가 또 라이브 본다고 했거든요. 맞아요. 그... 오늘 라이브 본다고 했어요. 보고 있나? 들어오기 전에 영상통화를 했어요. 저한테 말 많이 하라고. 진짜 뒷책이라니까요. 지금 설아 언니 집에서 손팩하고 있대요. 봤어요. 진짜 이런 거 끼고 있었어. 이 정도? 네. 평평하게 해야 되나요? 네, 요 끝을 조금 더 짜야 될 것 같아요. 짜요? 싫어. 어? 사운드야. 아, 배고파지려고. 그러니까. 근데 이거 먹으려고 저녁 안 먹었잖아. 시식하던데요? 찍었어? 응, 찍었어. 내가 까먹고 찍어놨어. 그냥 얹어볼까요? 네. 오! 이렇게 그럴 싸운데? 아니에요? 이거 약간 팩하는 것처럼 발라주고 싶어. 아, 그렇게 하면 돼요, 언니. 그래? 응. 근데 이거 거의 이게 데코용 크림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 잘하는데요? 나 사실 고백할 거 있어. 뭐? 배웠었어? 너 응. CA라고 알아? 아 CA 알죠. 아 요즘 친구들 토요일날 학교 안 가잖아. 아 너는 또 얼른 먹어.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네. 아 지금 괜찮아. 라떼는 말이야. 네. 그 놀토 생기기 전에는 토요일도 갔단 말이야. 놀토가 없었어요? 내 기억에 초등학교 때 놀토도 없었어. 에? 벌써 그랬어? 응. 중학교 때 생겼나?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CA라고 창작 활동? 창체? 아 뭔지 알아요. 아 창체 알지? 그거 하는데 알아요. 나 사실 한 번은 천연비누 만들게 하고 천연비누? 한 번은 대박이다. 한 번은 제가 식빵 발렸어. 뭐 만들었어요 거기서? 쿠키 굽고 케이크 만들고. 오 그럼 경험이 있네. 저도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아 진짜? 응. 사실 뭐 배운 적이 없고 저도 거기서 만든 게 다예요. 이 옆에도 그냥 평평하게 해주는 거. 진짜 귀여워. 진짜 어렵더라. 어려워요. 진짜 쉽지 않아. 기울고 있는 기분다? 그 피사의 사탑처럼 살짝 기울고 있어. 아 이게 근데 진짜 쉽지가 않구나. 이게 원래 이렇게 핑핑 돌리면서 해야 되는데 얘가 미끄러워요. 이 케이크 판이. 아 진짜 이상해져. 케이크는 먹을 때 몰랐는데 아 근데 여러 케이크를 만들면서 느낀 거지만 비용적으로도 그렇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사먹는 게 나아요? 최고예요. 최고예요. 돈이 막 한 두세 배로 들어요 사실. 돈도 돈이고 노동력도 네. 그렇고 이게 만들 땐 행복해요. 참. 근데 이제 끝나잖아요? 버터 설거지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 쉽지 않죠? 쉽지 않거든요. 뜨거운 물로 한 두 번은 해야 돼요. 저 엄마한테 여러 톤 났어요. 그래서 멤버들 케이크 만들다가 눈이야? 뭐가 눈이? 지금 댓글로 눈이야? 케이크야? 응. 눈이야? 어? 눈으로 저한테 대충 바른다고? 저 대충 바른 거 아니에요. 에이 설아 언니 케이크인데 대충 발랐겠어요? 어 빨리 바게트 생각난다고. 요즘 그런 브이로그?
많이 보는. 어 맞아요, 저도 봤어요. 빵눈 드는 브이로그. 시빈아 어제 시험 잘 봤어? 어제 없어서 너무 아쉬워. 어제 언제 없었어요? 어제 사실 제가 무정들이랑 아기 약속했는데 못 갔거든요. 제가 시험 있는 걸 깜빡했지 뭐예요. 진짜로? 그래도 알아서 다행이다. 그니까요. 못 보고 아기 갔으면. 아기 갔으면 진짜 저 졸업 못 갈 것 같아요, 진짜로. 집에 못 들어가죠. 시험 끝난 줄 알았는데 무정 덕분에 잘 봤어요. 어 여름이 중단발이네요. 오! 누구야? 칭찬해줘야겠어.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길래 저 집에 갈 뻔했잖아요. 여름이 귀걸이 뭐예요? 예쁘죠? 여름이 중간발이네. 맞아요. 어때요 여러분? 쪼꼬미를 장발로 해가지고 많이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이에요. 버터플라이 이후로 잘 지내셨어요? 그러니까요. 돌아왔네요. 빨리. 어, 좀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여기서 최선은. 근데 살짝 기울었어요. 느낌 있어. 왜 이렇게 둥글? 은서가 나한테 같이 졸업하자 그랬대. 그럼 무서운 말. 진짜 그럼 나 6학년이야. 여름아 배에 생크림 묻었어. 어디? 반찬. 어 이거다. 아이고 번졌어. 못본 척 해주세요 여러분. 수빈이 이제 종강? 종강. 괜찮지 않아요 언니? 좀 완전 괜찮아. 그쵸? 이제 띠를 둘러볼까요? 띠 마지막에 해야지. 이거 두르고 해야 돼. 그래? 응. 아니야? 아, 해. 띠만 두르고 그럼 위에를 꾸미. 좋아. 초코펜도 있네. 오. 근데 이 띠 두르는 것도 쉽지 않아. 언니 할래? 왜? 아니 언니 해보라. 어?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원없이 해보는데. 뭐니 두르는 거야? 와. 전 어릴 때 이 띠가 너무 싫었어요. 빨리 먹어야 되는데. 맞아. 잘 벗겨지지도 않고. 어. 내워줘요. 6학년. 크크크. 저 노래 진짜 잘 부르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불러주세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니까요. 여름이는 뭔들 안 어울리겠냐. 어머 누구예요? 칭찬해줘야겠네. 어 루다형네 케이크보다 훨씬 깔끔하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 대학교를 초등학교처럼 다니는 수빈이가 있어? 그니까요. 저 이번에 진짜 졸업해야 돼요 진짜로. 언니 할 수 있잖아요. 어 이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진짜 제가 그거 놓쳤으면 진짜 저 진짜로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로. 괜찮다. 좀 더 괜찮아. 밑에가 조금 난리가 났네. 잘한다. 밑에는 안 보고 그냥 먹으면 되지 뭐. 어 예뻐. 그쵸? 완전 괜찮아. 여기 맨 밑에? 응. 여기. 오 이거 솔직히 팔아도 돼. 근데 얘 데코라고 하지 뭐. 진짜? 어 괜찮아. 좀 잘 만들었어. 저거보다 훨씬 난데? 저거 조금 화려한 케이크. 우리 세상을 떠났어 이제. 뭐 할까요 언니? 초코펜? 초코펜 한번 데코할까요? 어 검은색? 아 빨간색? 아 그거 할래. 어 근데 안 녹았다. 어? 안 녹았다. 진짜? 안 녹았다? 어 진짜네. 녹은 거 뭐였지? 아 빨간색 녹았고. 어 아 이거. 아 다시 얼굴 이게 있는. 따뜻한 거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조금 차서 어쩔 수 없어. 그럴래. 뭐라고 할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 이런 거 먼저 해야 되나? 응? 꽂고 쓸까요 글씨? 그래. 아니면 그 뭐 못 꽂자? 산타? 아 이거 쓰고 꽂자. 그래. 명필 한 번 보여줘요. 그것도. 아. 잠깐. 이런.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온천 좀 갔다 와야겠는 친구. 앞전에 화려한 데코가 테이크를 감싼다고. 아. 그러면 저희는 깔끔한 케이크를 만들죠. 진짜 파는 것 같다고 다들 난리예요. 다행이다. 여기는 팔아도 되겠대요. 없어서. 여름이 치트키네. 이 여름이 치트키네. 크리스마스에 가장 좋아하는 일이 뭐예요?
저 사실 크리스마스에 별 감흥 진짜? 없어요. 왜? 그게 진짜 의문인데 저도 어른이네? 어릴 때부터? 네 별로 어릴 때도 크리스마스라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무조건 교회를 가야 하니까. 아 뭐 그냥 교회 가면 오 가면 뭐해? 그 성탄절 노래 부르고 아는 거 하나만 불러줘. 네? 웃긴 거 생각나서 못 부르겠어요. 그거랑 뭐 저는 생일은 근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크리스마스는 아, 내 생일이 아니어서 그런가? 아 그렇네 그렇게 하네 그렇게 아 내 생일 아니어서 그런가? 그럼 생일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너뿐이야. 이 여름 귀여워. 고마워. 밑에 생크림도 바를까 봐요. 근데 신기하다. 어릴 때부터 크리스마스에 큰 감흥이 없었어? 그리고 막 그 산타 일단 산타도 아이고 애기 누구였나? 산타도 안 믿었고 진짜로? 좀 빨리 알았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아빠라는 걸. 유치원 다닐 때 이제 저 원래 선물 주시려고 약간 옛날엔 그리고 약간 뽀짝거리는 선물 봉지 그 반짝반짝거리는 거 그거를 뽀짝거리는 거예요. 장기가 밝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빠 뭐해? 이랬더니 어?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줄 산타 할아버지 어디 있는데? 아... 거짓말이지. 그것도 너 다리 밑에서 좋아왔어 이 말 진짜 많이 하잖아. 그것도 좀 빨리 알았어. 아, 아니라는 거? 네, 엄마 다리라는 걸 좀 빨리 알았어요. 아~ 응. 언니 언제까지 믿었어요, 산타? 나? 클 때, 좀 클 때까지. 진짜로? 응. 되게 순수하다. 안 걸렸어, 그... 치밀 하셨구나. 어, 막 내가 원하는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매번 선물을 딱 때려 맞추시는 거야. 응. 막 필통도 구체적으로 그 필통 알지? 그 밑에 칠판 있고 위에 아, 게임 아, 있는 거. 아, 아, 아. 나는 그걸 갖고 싶었는데 그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신 거야. 딱 그거였어? 어! 진짜? 나 그래서 난 진짜 있다고 믿었지. 나는 알았어. 그래서 나는 어린이집에서 산타로 옷가루 입는 거 봤거든. 그래서 아 아니구나. 아, 그건 너무하셨다. 내가 봐버렸어. 그 아, 수염 이거 귀에 거는 걸 내가 봐버렸어. 아 초코펜이 녹고 있대요 여러분. 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왔나요? 녹았을까요? 어 녹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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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았어. 어, 아, 아, 아기 우정 동심 파괴 대잔치. 아, 아니 근데 아기 우정 잘 시간 아니야? 아직 아닌가? 요즘에는 일찍 알아도 나쁜 게 그리고 이분인데 어차피 산타 할아버지 못 만나요? 올해 못 오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오시면 정리기간 해야 돼가지고 1월 9일에 오신대요. 맞아요. 언니 녹음 바뀌어. 진짜? 응. 아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쓸까? 아, 빨간 거 빨간색? 녹음 어떡하? 어떡하지 근데 진짜 아기 요정들 보았으면 좋겠네. 괜찮아. 쓸 수 있어요 언니 글씨? 수빈이가 엑시했어요. 메리 맞아요. 누가 사인을 하래요. 메리 쓰라니까. 메리 사인했는데. 근데 딱 약간 핑크색이다. 언니랑 잘 어울려. 아 이거 쓰는 것도 진짜 쉬운 일이 아니네. 이게 진짜 어려워. 제가 루다 언니 그 생일 케이크에 도전했다가 다시 레터링을 하지 않으리. 어 마스. 어 금방 됩니다. 어머. 아이고 새가 왔다. 산타 꽂으면 될까? 산타 꽂으면 괜찮아. 산타 붙여줄 거야 아니면 띄엄. 이래서 더 귀엽다. 오 괜찮아. 이런 거 할까 이거 할까요? 둘 다 귀여워. 일단 얘를 꽂아볼까. 아 이거 뭐예요? 이거 피카츄 돈가스 아니에요? 아니야. 아시죠? 700원짜리 아니야 피카츄 돈까스 아니요?
이거 별이라도 그려주지 않겠나? 별로 살려야 돼. 아니 피카츄니까 사인을 해놨어요. 어머 이게 망처럼 쉽지 않다? 큰별이랑 아이고 불가사리 한 마리가 여기 있네. 괜찮아 별 같아. 그래도 싹 다 꽂으면 괜찮아. 오케이 여, 이 자리에 트리 꽂겠어요. 와 나한테 크리스마스를 영어로 알아? 보자 어떻게 꽂을까. 아 나 이거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한 번만 믿어봐. 날 믿어봐. 아 위에다가? 어 그 굳은 것 같아. 벌써? 여기가 좀 쌀쌀해서 무서워. 팍 날아올까 흰색 줄까? 흰색 보일까? 요, 요 핑크 위에 바로 쓰면 보일 거. 뭐가 달라요? 사랑 언니가 먹을 거야. 그냥 이거 다 꽂자 그냥. 포기하지 마. 다 꽂자 요. 산타도 커플로 만들어주고. 포기하지 마요. 이렇게? 응. 괜찮은데? 어, 어디가? 어디가 괜찮은데? 괜찮은데? 나 데코 못해. 다 꽂아, 그래? 응! 종도 꽂아야지. 종은 종. 괜찮은데? 어디가요? 여기? 어 완전 괜찮은데? 아니 여기 생크림 더 짜버릴까? 아 덮어 다시 와봤는데 덮어버릴까? 신나 보인다. 어 우리 케이크 채워나라온 고딩 같아. 나 이거 알지? 케이크 만드는 거 봐. 그런 게 있어요? 옛날에 유행했잖아. 아 바나나 케이크! 알지? 아! 알지 막 알지 알지 그때 만들어가지고 그치 그치. 아 나 옛날에 어버이날에 연습생 때 다원이랑 은서랑 나랑 셋이 연습실 가기 전에 우리 같은 고등학교 다닐 때 아 거기서 만들었어. 진짜? 응 어. 진짜로 어버이날 다원이 기억할까? 우리 그랬었다. 아 근데 좀 괜찮은데. 완전 괜찮은데? 피카츄 돈가스 없었으면 좀 괜찮은데. 아 괜찮... 이거 이게 포인트야.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눈뿔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촉촉한 게? 완전 괜찮지? 딱 트리에만 봤어? 셰프님이에요? 소금 뿌리는 것 같은데? 아 트리에 안에만 하면 이쁠 것 같은데. 괜찮은데? 괜찮지? 뿌리 잠깐만 이거는 지금 다 뿌려? 터져난 것 같다? 그치? 상대적으로? 이게 쪼꼬미 하면서 뭔가 그 악세사리가 부족하다 어, 그러면 쪼 허전하잖아요. 나 좋은 생각 났어. 이걸 라운드로 돌려주는 거.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진짜 별로 상자에 안 들어간다는데? 이렇게 이렇게 꽂으면? 왜? 아 괜찮아요. 언니가 손으로 들고 가서 전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아 이것만 하면 우리 이제 완성이다. 근데 좀 나름 이 괜찮아요? 이 여기 재료들 갖고 최대한 활용을 잘 한 거 같아. 여러분들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케이크 만들기를 도전해 보시는 거 맞아요. 어떨까요? 자이차렵냐. 이게 세트로 또 판다고 하네요. 엄마한테 혼날 순 있는데. 하나 둘 셋 완성. 가까이 가서 보여줄까요? 네. 어머 저는 뭐 허벅지에도 크림 있고 온 몸으로 만들었어요 저희가. 네 짠 그럼 가요. 엎으면 레전드. 짠. 아 이렇게 해서 쫄룩나의 케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 피카츄 돈가스 보여줬죠? 아, 아 사진 언니 걸, 아 내 걸 사지. 아 근데 판이 너무 좋아.
카메라도 이런 거 여러분 제대로 찍어줘야 되는 거 같아. 언니 찍어줄까요? 내가 무슨 걸 찍어줄게. 또 거기까지 가요? 프레시 안 돼? 프레시 터뜨려줘? 알겠어, 기다려. 까만원 한 대? 네, 네. 나 터뜨려, 안 터뜨리는 거야? 응? 너. 중요하거든요. 남는 건 사진이에요, 여러분. 근데 원래 이 돌림판까지가 뺏은 줄 알았지. 와. 아니. 양으로. 저 찍어주는데 혼자 이렇게 찍 뭐야 더 찍어줘? 하나 둘 셋 어 됐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쪼꼬미 뚜루메 첫 크리스마스 케이크 완성했죠. 이거 한번 했어. 그쵸? 대작을 사랑님 케이크 완성했습니다. 아, 좋아하겠죠? 그니까요. 올 한 해도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샤르르 우정 여러분들도 너무 건강히 조심히 행복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내년에는 빨리 좋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콘서트도 하고 대면 팬사도 하고 대면으로 만나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동안 이제 집에만 있어요 여러분. 몸 꼭 건강히 나중에 또 만나요 여러분. 2020년 마무리 잘하고 다음에 또 만나. 안녕. 지금까지 수빈 여름이었습니다. 안녕.